오늘 종목 대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출연자와 함께합니다. 먼저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우원명 부장 그리고 NH투자증권 영등포지점의 이현중 과장 이렇게 두 분과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이 아시다시피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잠시 후 공개되는 두 분의 관심 종목을 보시고 이쪽이 훨씬 더 매력적인 종목 같다, 눈길이 간다 하시는 종목에 한 표를 주시면 되겠는데요. 아마 이 스마트폰에 이 주식청 어플리케이션 깔려있지 않은 분들 많이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혹시라도 주식청 어플리케이션이 깔려있지 않다라면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창에 들어가시면 이 시청자 참여 코너가 있고요. 바로 이곳에서 이 종목 대결 원하시는 종목에 한 표를 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 두 분의 관심 종목부터 공개를 해드립니다. 먼저 이현준 과장은 자 대림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원명 부장이 한솔테크닉스 가지고 나오셨군요. 자, 이 두 종목 중에서 훨씬 더 나는 이 종목이 좋다라고 본다 하시면은 주식창 앱에 들어오셔서 그 종목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오늘 두 분이 종목을 선택해 주신 이유가 분명 있으실 겁니다. 먼저 우원명 부장님부터요. 오늘 한솔테크닉스 가지고 나오셨거든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작년도 2015년도 실적이 전년도 2014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미 3분기 실적만으로도 사실 그 재작년 2014년도 실적 영업이익을 좀 넘어서는 그런 실적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아직 뭐 실적이 언제 발표될지는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실적이 좀 발표가 되면 현재 주가 수준도 고점 대비해서 일부 좀 하락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관 수급도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뭐 이런 측면에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뭐 시장 상황 보기에도 그렇고 어떤 기업 업황 보기에도 그렇고 여러모로 좀 매력이 많으셔서 선택을 해주셨을 텐데 잠시 또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현중 과장은 대림산업을 준비해 주셨어요. 지금 건설업종이 한동안 아주 기분 좋은 반등을 보여줬거든요. 예. 지금 뭐 계속해서 좀 여러 가지로 좀 대외 환경도 불안하고 종목 현장이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수급이 답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으면서도 또 분명하게 주택 건설 부문의 턴어라운드와 그동안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던 해외 부문의 어떤 바닥이 좀 드러나는 그런 어떤 좀 모멘텀을 가지고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대림산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 두 분께서 오늘 시장을 보시면서 이 내용에 좀 주목을 해보자 주제를 하나씩 꼽아주셨는데 말이죠. 한 분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원명 부장이 선정한 주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몰려오는 중국 자본 국내 투자의 이 득과 실은 무엇일까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 중국에서 그야말로 뭐 막대한 자본이 우리 시장을 한국을 통해 또 한국 기업을 향해서 오는 것이겠죠. 투자도 활발해졌고 더 나아가서 M&A를 하는 단계까지 왔는데요. 과연 득과 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합니다. 자, 우원명 부장님 어떤 부분을 좀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예, 사실 뭐 어떤 개별적인 기업 네. 내용이라기보다는 뭐 사실 지난해 작년 이제 그 하반기부터 시작된 데 중국 자본의 어떤 국내 기업들의 어떤 M&A 시장의 진출 그다음에 일부 뭐 지분 투자 확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지난 가을부터 시작해서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된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뭐 그러므로 인해서 뭐 상당폭 수익을 뭐 누리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뭐 그때 자본이 들어온 뭐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거꾸로 좀 이렇게 자본이 실제로 들어온 이후에 상당히 그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흐름들도 뭐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사실 작년 2015년도 같은 경우는 그 재작년과 2014년도 대비해서 중국 자본이 이제 국내 기업들에게 들어온 그 투자 건수로는 뭐 대략 2.3배 정도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금액은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상당한 규모로 이제 중국 자본이 국내 시장으로 이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이제 중국 기업들이 주로 이런 어떤 그 자본 투자를 하는 이유가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이제 기술력 확보 차원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무슨 이유냐면 역시 기술 격차가 좀 우리나라 기업들과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술 격차를 이제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일시에 단기간에 해결을 해소할 수 있는 그 가장
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M&A를 통해서 이제 기업을 인수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이제 기술 확보 차원에서 동종산업 간의 어떤 그런 자본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그런 측면도 물론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한편으로 보시면은 어떤 업종 다각화라는 측면, 그러니까 같은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도 다각화하는 차원에서 상당 부분 그 중국 자본이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은 작년에 이제 규모별로 좀 나눠서 좀 그 외국 자본이 중국 자본이 들어온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네. 뭐 동양생명이나 아니면 뭐 영실업, 그 다음에 화장품 회사인 이치스킨, 그 다음에 작년에 그 주가 상승폭이 대단했던 그 이너스텍이라는 종목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업종을 보시면 역시 뭐 금융업종, 통신업종, 그 다음에 화장품, 뭐 최근에 이제 미디어 관련 업종들까지도 이제 중국 자본이 계속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냥 내지는 지분 투자가 좀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뭐 사실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자본의 어떤 유입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 해당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한번 나타난 부분이 상당히 일반적이었고요. 하지만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냐면 실제로 이제 주로 이제 3자 배정을 통해서 이쪽 이런 자본들이 주로 들어왔었는데요. 그 3자 배정 같은 경우는 이미 오늘 공시를 하게 되면 오늘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한 달 후에 이제 언제쯤 돈이 들어오겠다, 배정을 하겠다, 이게 이제 공시를 보통 하는데 많은 수의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그 예정된 예를 들면 한 달 후에 그 증자에 참여하겠다고 얘기한 그 날짜에 그 증자 그 대금이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연기되는 사례가 상당히 여러 건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들이 그렇게 연기가 되면서 또 급락을 하고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나타났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런 그 자금의 어떤 들어오는 시기의 어떤 유동적 그런 부분들이 네. 조금 좀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뭐 또 한편으로는 뭐 중국 기업들의 또 해외 시장 진출이라는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는 그 소비재의 어떤 질적 성장 부분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도 일단 뭐 소비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그 가처분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떤 소비에 대한 그 수요가 상당히 이제 고급화되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영향들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뭐 올해 들어서는 일부 대기업들도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워낙 그 여러 가지로 안 좋기 때문에 어떤 그 M&A 사례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특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철강 업종이나 기계 업종 경우에 따라서 조선 업종들 같은 경우도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중국 자본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결론을 말씀드린다면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트렌드로 이해하시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은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중국 자본의 어떤 먹튀 논란 같은 것들이 네. 여전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옥석을 가리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보시면은 역시 주가와 연관돼서는 이 자본이 투입되기 전에 주가가 오르죠. 그 자본이 투입된 이후에는 거꾸로 주가가 상당히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 이런 트렌드를 좀 보시고 뭐 개별성 종목이든지 아니면 관련된 종목들이 네. 어떤 그 주가에 참여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자, 그래요. 이 M&A, 물론 M&A 이야기가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변동세 상당히 커지고 상승률도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 불쑥 이 이슈가 언제 불거질지도 참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투자자들 접근하기 참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혹시 이 주제에 대해서 이현중 과장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좀 네. 궁금한 점이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측 불가능하다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지금 이미 자본이 투자가 돼 있는 어떤 기업들 대상으로도 좀 우려가 있는 부분이 실제로 중국 자본이 과연 국내 기업을 계속해서 국내 사업과 해외 중국 사업을 연결시켜서 키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만 쏙 빼서 가져가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미가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사실 국내 기업에 투자를 하는 대다수의 대상 기업들이 사실 물론 좋은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좀 안 좋은 기업들도 있거든요. 이런 안 좋은 기업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 자본이 한국 기업에 대해서 좀 잘못된 투자를 또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좀 이런 두 가지 우려에 대해서 좀 질문이 좀 네. 있습니다. 짧게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예, 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주가와 연관돼서 좀 접근하시는 방법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역시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어떤 내용들이 이제 좀 시장에 좀 내용들이 나와서 뭐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참여하시는 부분들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하지만은 뭐 구체적인 종목 예를 들어본다면은 최근에 이를테면 뭐 디지털 옵틱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양 하이터 이런 종목들 주가를 잠깐 보시면은 상당히 그 하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이제 그만큼 어떤 그 부정적인 면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연관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접근하시는 측면에 있어서는 중국 기업들이 어떤 돈이 들어오는 것도 성격도 사실은 그 중국 내 기업들을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당연히 있고요. 뭐 개인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시자라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자, 올해 더더욱 뭐 중국 자본의 한국 기업으로의 진출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 만나보시죠. 두 번째 주제는 이현준 과장이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중국의 철강 산업이 구조 조정을 한다. 국내 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따져보자는 것인데요.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좀 국내 철강주들도 좀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하면서 그동안에 좀 하락폭을 좀 끊어내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실적들을 좀 발표를 하면서 전반적인 어떤 철강 산업들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 철강 산업 전체를 봤을 때는 한마디로 철강 업황, 안 좋은 철강 업황과 그리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 이 두 가지 부분을 놓고 어느 부분이 더 이제 강하느냐에 따라서 주가도 좀 향후에 좀 추이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강 업황은 아시다시피 좀 장기 불황이었죠. 뭐 중국발 과잉 투자가 원인이었고요. 그로 인해 철강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익률을 위해서 가동률을 하락하게 되고 가동률을 하락하니까 생산량이 감소되고 또 판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고정비가 증가하는 이런 3대 악재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안 좋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국 정부가 과잉 투자 산업에 대해서 좀 구조조정 의지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철강 산업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1억에서 1억 5천만 톤까지 감산을 한다. 그렇게 되면 20% 정도를 좀 감산을 하는 거죠. 중국이 이제 2015년도 생산량이 8억 4천만 톤입니다. 이 부분이 세계 1위인데 이렇기 때문에 철강업종 전반 세계적인 관심사가 지금 중국으로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제 이러한 부분의 감산이 있기 전에 중국 내 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증대가 실제로 영국에서는 영국 2위 업체인 레드카제철이 파산을 하게 되고 카파로 인더스트리가 또 파산을 했고요. 또 태국 철강업체 SSI도 파산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 내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최대 제철공장인 판천강이 파산을 하고 2위인 민영철강기업 하이신강철도 좀 파산을 하면서 중국 내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철강산업이 굉장히 좀 불경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계속 안 좋고 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또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 지금 구조조정을 통해서 상당히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가 이제는 바닥을 찍지 않았느냐 업황의 바닥을 찍지 않았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좀 국내로 들어와서요 저희가 또 개별 종목으로 보면은 이제 전일 포스코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포스코도 지금 구조조정을 굉장히 좀 강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5년도 실적이 매출이 58조, 영업이익 2조 4천억으로 전반적으로는 좀 감소를 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일회성을 제외를 하고 본다면은 지금 이제 2015년 기준으로 퍼가 13배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턴어라운드 기업으로 봤을 때는 메리트가 높아지는 부분인데 이 이유가 2015년도에 34개의 계열사를 좀 정리를 했어요. 이제 포스아이메탈, 포뉴텍, 유알텍 같은 이제 계열사들을 정리를 하게 되고 또 올해도 35개사를 또 추가 구조조정을 좀 하게 되기 때문에 총 연간 1조 원 정도가 이제 절감이 되는 효과를 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뭐 철강 산업 자체가 나아가야 할 길은 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좀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에 저희가 한번 희망을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중국이 지금 철강 산업도 구조조정을 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뭐 생산 감소로도 이어질 것이고 그렇다라면은 지금 최근에 상당히 뭐 오랜 기간 어찌 보면 우리나라 철강 산업도 부진을 좀 겪어왔는데 오히려 좀 활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말이죠. 우원명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포스코를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사실 뭐 포스코라는 기업 뭐 대단한 기업이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제조업체의 어떤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뭐 업황이나 이런 부분도 물론 이제 주가 영향이 있겠지만 실제로 포스코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신뢰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다소간의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사실 어떤 기업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예를 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포스코 회장 선임 관련해서 상당히 외풍이 심했다라고 언급들이 많았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 회장으로 임명되신 분이 상당히 불필요한 사업 다 악화를 추진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떤 재무적인 부분들도 손실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엔 좀 시간이 좀 걸릴 네. 그럴 사항이라고 판단이 아직은 되거든요. 아직 리스크를 예. 많이 또 안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차장님께서 어떻게 답변 주실까요?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였죠. 네. 예전에 성진지호텍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인수를 하게 되면서 포스코와 그런 부실들이 나온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네. 근본 사태, 어떻게 보면 드러난 사태를 말씀해 주신 거고 근본 사태를 통해서 오히려 더 포스코가 내실 있는 기업으로 좀 나아가는 방향이 되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말씀이군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 34개 또 올해 35개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구조조정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제 포인트는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업황의 구조조정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포스코가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서 자체적으로도 더 나아진다면은 분명히 좀 아직까지도 좀 어렵습니다만은 네. 충분히 더 이제는 희망을 좀 걸어볼 수도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선정해 주신 시장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봤고요. 여전히 오늘의 종목 대결 한솔 테크닉스와 대림산업 주식창 통해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에 대한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히 듣기에 앞서서요. 이 시각 증시 헤드라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을 비롯해 18개 법안을 일일이 거론하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국내 상장 기업들의 1년 미만 단기 차입금 비중은 42.6%로 41개 나라 가운데 5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은행은 국제유가가 최근 과도하게 하락한 만큼 올해 점진적인 회복세를 나타내 올해 평균 배럴당 37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방역당국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국내 전파 가능성은 낮다며 관심 단계의 위기 경보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대결 종목 한솔테크닉스와 대림산업입니다. 먼저 우원명 부장께서 한솔테크닉스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뭐 한솔테크닉스는 뭐 많은 분들이 뭐 아시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LCD TV 인버터를 주 매출로 하고요. 그다음에 뭐 태양광 모듈, 그다음에 휴대폰 무선 충전, 뭐 통합 모듈을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사업을 한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포인트는 실적 구분입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가 제가 2012년부터 14년도까지 그 친환경 태양광 모듈 관련해서 상당히 그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친환경 발전 사업들이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굉장히 안 좋았죠. 뭐 그런 영향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안 좋았었는데요. 뭐 작년 같은 경우 특히 2015년 같은 경우는 일단 뭐 3분기까지 보시면은 그 매출액이 4,500억에 영업이익이 한 127억 정도로 2014년도 영업이익을 넘어섰고요. 그다음에 순이익은 당연히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올해 들어서 4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가 안 됐지만은 네. 연간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한 200억 정도는 예상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수치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 대비해서 한 140% 증가하는 상당히 실적이 개선되는 측면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이제 올해 들어서도 상당히 그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녹록지는 않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나름대로 어떤 아이템들을 찾아가면서 실적 개선을 조금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첫 번째가 역시 뭐 삼성페이와 연관된 그런 어떤 무선 충전 모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아실 것처럼 삼성페이라는 부분들이 뭐 성장을 한다로 판단이 되고요. 그와 연관지어서 같이 동반해서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태양광 모듈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실적이 뭐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주 납품처인 하나 큐셀 같은 경우, 하나 케미칼 같은 경우도 태양광 관련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후광 효과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 투자가들의 어떤 매수세가 물론 굉장히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잘 사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기관 투자가들이 비교적 꾸준하게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 이런 측면들을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대로 그래서 제 1월부터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까지도 좀 매수에 좀 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자, 한솔테크닉스 혹시 이현중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네. 사실 좀 약간 중립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분명히 또 말씀하셨던 부분에 투자 포인트도 있고 메리트도 뭐 있다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 수입원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그 베트남에 있는 그 조립 모듈 공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립 모듈 같은 경우는 저가폰이 지금 중국에 성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경쟁 구도가 좀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마진율이 과연 얼마나 나올 것이라는 점하고 뭐 두 번째 포인트는 그 삼성페이라든지 뭐 이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무선 충전 모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무선 충전 모듈이 사실 지금 굉장히 네. 좀 많이 만들어져 있고 또 그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적적으로 이제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연 이게 모멘텀으로서 얼마 작용할 수 있을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 마진이 높지는 않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미 중국 기업들하고 했던 그 경쟁 격화 뭐 이 부분 당연히 뭐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삼성페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시장에서는 조금 과하게 기대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실질적인 뭐 어떤 기술 기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연관돼서도 뭐 일각에서는 상당히 급증할 거라고 보는 분도 계시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이현준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그 부분의 어떤 실적 개선세가 나아지긴 하겠지만은 뭐 이렇게 뭐 익사이팅하지는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뭐 너무나 그 실적 개선이 되는 종목들이 드물기 때문에 뭐 이런 측면에서 그래도 뭐 좀 뭐 아주 익사이팅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적 개선을 조금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안정적인 좀 투자 면에서도 예, 좀 뭐 부합하는 예. 부분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대림산업에 대해서 이현중 과장의 설명도 들어보겠습니다. 대림산업 같은 예. 경우는 사실 많이 화두가 됐기 때문에 뭐 더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좀 핵심 포인트만 몇 개 말씀드리면은 대형 건설 3사가 다 좋아지는 건 아마 아실 거예요. 해외 부실 부분이 상당 부분 4분기 실적을 통해서 좀 드러났기 때문에 추가 손실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점. 그리고 이 대형 건설 3사 중에서 가장 낮은 부채 비율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본 대비 부채 비율 대비해서 보통 뭐 두 배 가까이 되는데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배 초반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어떤 부채를 가지고 있고 이란 산업 재개에 따른 최대 수혜주죠. 이란에서 가장 활발한 사업을 대림산업이 전개를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모멘텀을 좀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국내 주택 사업 부분 턴어라운드는 뭐 모두가 다 같은 부분이지만 이 유아 사업 부분이 상당히 지금 이익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저유가 수혜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될 거라고 계속해서 좀 올해 내내 좀 40불대 아래에서 좀 유가가 결정이 된다면은 실제로 이 유아 사업 부분이 계속해서 좀 이익이 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대림 사업이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과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한 건설사다. 좀 이렇게 보시고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림산업이 빠른 시간 안에 반등을 아주 그럴싸하게 해줬습니다. 뭐 6만 2천 원대 초반에서 지금 2만 원 가까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갈 것이냐도 큰 관심사겠죠. 우원명 부장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글쎄요. 뭐 저는 대림산업이 사실 낙폭이 컸고 그다음에 건설업종 뭐 이란 네. 효과 영향으로 인해서 상당히 반등폭이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설업종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추세적인 어떤 업황 개선 이런 것보다는 낙폭과대와 어떤 수급적인 측면, 그 실적이 예상보다 조금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올라온 측면이 없잖아요. 있는데 사실 뭐 단기적인 상승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조금 올라온 뭐 대림산업이나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조금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 추세적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자, 이현중 과장님. 주택 건설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또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보다는 이 기업 자체에 대한 어떤 이제 예측 가능성이 좀 지금 화두인 것 같아요. 지금 건설사들을 봤을 때 어떤 이익의 뭐 추세적인 어떤 장기적 상승보다는 이제 지금 현재 이 기업의 본질 가치가 그동안은 이제 해외 사업에 대한 어떤 부실 부분과 우려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이 훼손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상화, 가치의 정상화만 돼도 지금보다는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게 투자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까지는 충분히 또 이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을 한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보다는 좀 짧게 좀 가져가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투표를 종료해야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대림산업과 한솔테크닉스 대림산업 중에서 어떤 종목을 더 매력 있게 느끼셨을까요? 그 결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아, 예. 뭐 비슷비슷했습니다. 뭐 근소한 차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우원명 부장님이 선택해 주신 이 한솔테크닉스에 좀 더 힘을 실어 주시는 모습이군요. 아, 참 이 한 종목을 두고도
뭐 여러 가지 투자 관점에서 생각이 다르실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두 분이 오늘 좀 리스크도 안고 있는 부분에서 말씀 주셨고 또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고 그에 대한 답변을 또 서로 해주셨는데 이분도 투자하시는데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전략 마무리 한마디로 뭐 마무리해봤으면 하는데 먼저 우원명 부장님 오늘 어떤 말씀 전해주실까요? 예,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경기장의 경기 참여는 좋다. 지금 시점이 뭐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야구 경기를 예를 들면 방망이는 짧게 잡자 네. 뭐 이런 표현인데요. 경기를 쉬기는 좀 아쉽고. 예, 예. 맞습니다. 뭐 일단 흐름 자체가 경기장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일단 뭐 홈런이나 뭐 어떤 2루타, 3루타 같은 어떤 장타를 기대하기보다는 일단 뭐 방망이를 짧게 잡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방망이를 짧게 잡았다 그래서 장타를 못 치는 건 아닙니다. 네. 뭐 잘 맞으면 방망이 짧게 잡아서 장타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마음가짐을 방망이를 일단 짧게 잡는 마음.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고 접근하시는 네.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도 과욕은 금물이다 이런 말씀도 말씀으로도 들리는군요. 이현중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오늘 좀 겹치는데요. 그래요. 예, 네. 사실 뭐 생각도 비슷하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한마디로 제가 정한 건 팀 배팅이 필요한 시기다.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거 한 방보다는 지금 팀을 위한 전체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위한 짧은 한방들이 더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불확실한 대외 환경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수급 상황이 지금 외국인 매도가 그래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불리하죠. 이 불리한 수급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네. 어떤 그런 큰 거 한방보다는 팀 배팅으로 좀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자세로 좀 접근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팀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포트폴리오를 예. 봤을 때 저희가 이제 한 종목만 구성하기보다는 네. 당연히 여러 종목으로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 여러 종목들을 다 이제 한 방보다는 네. 좀 어떻게 보면 짧은 수익률을 좀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종목들로 네. 구성을 해보는 게 더 그러니까 좋다는 말씀. 포트폴리오 내 선수 구성을 좀 잘해보자 이런 그렇죠. 말씀.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우현명 부장과 또 NH투자증권 영등포지점의 이현중 과장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지리한 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조용한 어찌 보면 이 장 속에서의 변화를 잘 읽으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하경민 앵커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